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소피국입니다. 이거는 소피를 전문가들이 삶아서 이렇게 도미시장에서 파는 걸 제가 사왔는데요. 수육 삶듯이 여러 가지 넣고요. 냄새 안 나게 잘 삶아야 먹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삶아진 거를 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샀거든요. 이건 1kg입니다. 소피국은요. 육수를 잘 내야 돼요. 이거는 쇠고기 국거리 300g 당근이고요. 그리고 저는 멸치 육수하고 또 요 고기 육수를 같이 섞어서 국물을 진하게 해서 끓일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야채로는요. 자, 이 정도로 잘라 넣겠습니다. 이 소피국에는 대파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맛있거든요. 한 3뿌리, 4뿌리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배추 우거지를 넣으실 경우에는 삶아서 찢어서 넣으시고요. 생배추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 소피를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수저로 이렇게 뚝뚝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이러면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요. 바로 쇠고기 육수를 내는 겁니다. 쇠고기 육수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앉혀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멸치 육수와 쇠고기 육수를 반반 섞기 때문에요. 우선 물 1리터에다가 멸치를 이렇게 두 줌 정도 넣습니다. 다시마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멸치 육수는 자, 저쪽 옆에다 끓여주고요. 여기다는 쇠고기 육수를 끓일게요. 쇠고기 육수 끓일 때는요, 참기름을 좀 한 스푼 넣어주고요. 소고기는 300g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쇠고기로만 육수 내기에는 부족해서 멸치 육수를 넣어야 됩니다. 쇠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물을 좀 부어주는데요. 3L 정도 되게 부었습니다. 소고기는 끓고 나서 1시간을 끓일 겁니다. 그러면 더 진하고 맛있는 국물이 나옵니다. 지금 1시간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국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멸치 육수를 제가 한 1리터를 섞습니다. 반반 섞어도 되고요. 또 멸치 육수를 3대 1로 섞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불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피 덩어리를 넣고요. 대파하고 물을 넣을게요. 무와 대파가 조금 푹 무를 때까지 끓일 겁니다. 고춧가루를 좀 넉넉히 넣어서 좀 많이 빨갛게 하려고요. 고춧가루를요, 한 4스푼 넣습니다. 마늘 다진 거는 종이컵 반컵 넣습니다. 이 무가 조금 물러질 때까지, 먹기 딱 좋을 때까지 끓이거든요. 저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끓였습니다. 여기다가 배추를 넣습니다. 여기다 간은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과 소금을 반반 넣으면 돼요. 이게 국소치 굉장히 크거든요. 간장 2스푼 넣고요. 소금도 지금 반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한번 보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멸치 육수를 넣었잖아요. 멸치 육수가 여기서는 조미료의 역할을 해요. 감칠맛이 나거든요. 멸치 육수가. 조미료 안 넣고 이렇게 음식 하시는데 이거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불을 끄면 됩니다. 이게 소피가 굉장히
잘 삶아진 걸 샀나 봐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네요. 소피 삶을 때는 수육 삶는 거랑 같아요. 물에다가요. 된장이나 파나 양파 이런 야채도 좀 넣고 수육 삶을 때 왜 돼지 냄새 없애는 것 좀 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삶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끓이다가 소피를 국자로요. 이렇게 떠여가면서 살살 이렇게 삶아내는 겁니다. 너무 팔팔 끓이지 않고요. 끓으면은 너무 끓이지 말고 소피가 어느 정도 끓어서 약간 떠오르려고 하면 이제 불을 꺼놓고 식히면은 그게 바로 소피 삶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